정말 충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그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어야만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죠. 이만큼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믿기지를 않아요. 심지어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려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고, 그래도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습관, 이게 잘 습관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버려지지가 않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만 버려지지가 않아요. 않고, 어떻게 해야 버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러면 내가 시인을 하면서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에게는 적용시키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만드신 자가 이제 말씀하세요. 같은 말을 두 번 해요. 그렇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나는 내 거예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해요, 나를? 예? 네? 예? 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에 태어났든 또는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못 믿어. 자,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해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예? 행복하게 살아라. 아. 그렇죠. 우리를 사랑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뭘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듭니까? 사용하려고 만듭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써먹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다 우리가 돈 잘 벌고 뭐 어떻게 사용해 보려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런데 그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사랑을 줄 대상이 필요해. 내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줄 때 기쁜 게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좀 기쁘고 싶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하시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의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고.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어떤 때 행복해? 받을 때 행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가진 엄청난 이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왜? 안 만들면, 우리 인간을 안 만들면 하나님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사랑 줄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부 세미나 때 배우신 것처럼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T세포를 다 보내주시고 그 꺼져있던 유전자를 생기를 줘서 그 생기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줘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그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 우리의 암세포도 죽여주시고 밥 먹으면 우리 위장세포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를 생산하게 해서 소화도 시켜주시고 우리가 몰라도 무조건 그래서 그래서 저도 옛날 생각하면 웃겨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그 하나님 믿는 우리 그 동기생들이 그렇게 안 입고 위선자들 걷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약 올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를 어떻게 저를 계속 돌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왜 돌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쨌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드셨으니까. 왜 만들었다고? 사랑 주려고. 그런데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내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 문제가 어떻게? 와, 그러네. 나는 이거 질문할 때 심각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게 생각하시지도 말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왜? 만드신 이유 자체가 뭐예요? 사랑을 주기 위하여. 사랑을 더 주려면, 사랑을 더 주려면 구원 하셔야만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 왜? 잘 받아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뭐 필요할 때만 뭐 하나님 찾고 뭐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뭐 이런 나를 내가 하나님 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모욕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 구원하였고, 이렇게 성경에 구원했다는 말을 구속했다고 많이 씁니다. 구원이란 말도 쓰고 구속했다는 말을 씁니다. 뭐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라고 쓰지 구속이 뭐냐? 그 이유는 구속이란 말, 구라는 말은 구원이란 말이고 속은 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예, 네, 값을 치렀다. 그래서 구속 또는 속죄 이런 말이에요. 속죄는 죄 값을 치렀다는 말이 속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값은 뭐라 사망이야. 죄 값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랑을 줄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죄값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샀다고. 그래서 그걸 샀다 하는 것을 구속 또는 대속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구원, 구속, 속죄, 대속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너는 이제 내 거라고 부를 수 있지. 내가 값을 지불했는데.
영수증 보여줘? 아, 십자가 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대박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천국을 갈 자격을 어떻게 값을 주고 값을 치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이렇게 지우도 그렇고 하진이도 하진이 1번 하진이 2번 애들 지금 말기도 못 알아듣고 있지만 하진이는 그래도 천국 가도록 어떻게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요거를 알면서 사는 거하고 모르면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맞아, 맞아요. 예. 그렇지. 예. 지우도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지옥 같은 건 세상에 없대요. 지옥은 뭐? 그렇지. 지옥은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지금 이게 지옥이야. 왜? 그런 기쁜 소식, 복음을 어떻게?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살면 천국 가보려고 애를 쓰고 좀 더 착해야지. 이러고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지옥의 삶이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야. 왜? 내가 값을 이미 지불했잖아. 그러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네. 나는 이제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나도 부활시키겠네. 이거를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믿음 없이 사는 거하고는 너무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는 과연 벤츠 같은 차를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건 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데 나도 인간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 정도 차도 못 타고 죽으면 내 눈이 감길까? 제발 나도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런 정도 저 정도 차는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벤츠를 드디어 샀단 말이에요. 사긴 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홍보가 돼야 행복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 우리 동기생들이 상구가 벤츠 샀대. 야, 그 새끼 돈 벌었네. 그럴 때 내가 하고 행복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동창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동창회가 연기됐대네. 열 받아 안 받아? 이런 게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잘난 척 뽐내다가 산,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냐. 아니면 벤츠가 내가 없어도 그래도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복권을 샀어. 복권을. 근데, 텔레비에 탁 나오는데, 100억짜리가 내가 당첨이 됐어. 근데 돈은 6개월 후에 나온대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당첨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6개월 이후면은 100억 부자가 된다는 것을 뭐예요?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아직도 돈은 실제로 내 구좌로 입금이 안 됐지만 나는 실제로 100억 부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두를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 good news. 좋은 뉴스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이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부터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지금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어떻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상구 박사는 의사로서 아무리 약을 써서 병을 고쳐보려고 해도 안 났어. 내 병도 안 났거든. 내 몸에 있는 15가지 병도 안 났어. 이거는 평생 가지고 사는 거야. 네. 몇 가지 얘기해볼까요? 네. 제가 만성 축농증이 있었어요. 축농증 걸리면요, 참 괴롭습니다. 왜냐면, 축농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농이 축적되는 거. 고름이 축적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여기에 동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있나? 공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울려서, 목소리가 좋게 울려서 공명이 되어서 나가게 하도록 동공이 있어. 여기도 이제 동공이 있고, 여기도 동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동공이 있어. 근데 동공은, 이제 바깥 그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코를 통해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야만 소리가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울려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가 돼서 코가 꽉 막히면 그 동공으로 공기 들어가는 구멍들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 막혀요. 그러면 이제 소리도 공기도 못 들어가고 소리도 못 들어가니까 소리가 울리지 않죠. 그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 그래? 코맹맹이 소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안에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 안에는 따뜻하고 촉촉하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병균이 참 잘 자라요, 박테리아가. 그래서 박테리아 거기 많이 들어가서 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백혈구가 그 박테리아를 다 죽여줘서 이 동공 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면 약해서 그 말은 뭐예요? 그 백혈구들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박테리아를 못 죽이죠. 그러면 박테리아하고 그 백혈구하고 싸우다가 예, 그 박테리아도 죽고 백혈구도 죽어서 생기는 게 그게 고름이란 게 고름, 농. 그래서 이 농이 여기 다 차는 거야. 여기다 차고 막. 그래서 항생제를 맨날 먹어야 돼. 아,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농이 생기니까 냄새도 나. 농 냄새가 나고 참 괴로운 병이 만성 축농증이에요. 그걸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가 알았다고. 대학 때도 미국 갈 때도.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 전식. 기관지 전식도 면역력이 약하니까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 십이지장 궤양, 위산 과다증. 이러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그래가지고 뭐 무좀 치질류가 다 합하면 15가지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었어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의사니까 이것들이 무좀도 약을 안 놨잖아요. 약 좀 발라가지고 좀 약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 좀 무좀이 없어지는 듯 하다가도 어떻게 또 돌아온다고. 이야, 참 고생 많았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됐어.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제가 39살 때. 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트를 무엇을 해주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으니까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병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그래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모를 때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생일. 왜 생일이 한심해? 아이고, 또 죽을 날이 1년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럼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뭘 축하는 무슨 축하야.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나는 죽어버리면 흑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 제가 얼마나 의미가 없었냐고 하면
그때 이제 제가 그 막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딸이 연년생 딸이 둘이었거든. 그래서 이 딸 둘이가 그렇게 이쁘게 노는 거야. 특히 둘째가.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한번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오니까 이제 집에 왔어도 이제 하와이 여행 갈 때 비행기 탄 흉내를 내는 거야. 뭐 하나는 이제 손님이고 하나는 스튜어디스 한다고 막. 아 그래서 아빠도 앉으래 손님 해래. 그래서 뭐 커피를 먹겠냐고 그러고 또 이제 먹는 척하고 응? 이러는데 이뻐 죽겠는 거야. 차, 얼마나 이뻐요. 이제 흉내는. 그러다가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야. 요것들이 조금만 크면 얼마 있으면 이런 이쁜 짓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내 돈만 바라볼 거야. 이제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주나 안 주나 싸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자식도 뭐 다 남이지.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생각, 그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요? 악령이야. 아무것도 의미 없어. 다 이기적이잖아. 다 자기들 욕심만 챙기잖아. 그게 진리니까. 조건적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 딸 둘이가 이쁘게 노는데도 처음에는 캬, 이쁘다. 이러다가 조금 행복하다가 그다음 어느덧 뭐예요? 허무한 생각이 들어. 수급하죠. 아무리 좋은 단풍을 봐도 뭐예요? 이제는 내가 저 단풍을 볼 날도 며칠 몇 해 남지 않았구나. 그것이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또 지우도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좋죠.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이 믿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상하게. 공짜라고. 아시겠죠? 왜 공짜예요? 왜 공짜로 구원하셨을까? 조건 없이? 또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뭐 하려고 만드셨으니까? 사랑을 주시. 하나님은 우리 없어지면 사랑 줄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 큰일 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줄 대상이 없어지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 주고 싶어 죽겠는데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그 반려견 그렇죠? 강아지 반려견 이렇게 많이 키우죠. 그게 확실히 건강에 좋아요. 저도 우리 방 안에서 좀 키우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뭐 더럽대가. 강아지가 막 좋다고 막 핥아주잖아. 제 얼굴을 강아지가 막 핥아줘요. 핥아줘 막 본부장님을 에이 들어. 그래서 그 반려견은 정말 건강에 좋아요. 건강. 그래서 왜 서로 이 개들이 이게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 좀 조건적이긴 하지만은 자기에게 맛있는 거 많이 주면 사랑 그렇지만 그래도 그 개들이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개라도 정말 내가 사랑을 주고 또 개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것도 좋아. 그래서 우리 딸 그 큰 딸이 그럽니다. 그 내가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정말 좋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 1절이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조성하신 만드신 자가 이제 말씀하네라. 너는 두려워 말라. 여기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건적일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뭐를 쫓아낸다? 두려움을 쫓아낸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네. 왜 두려움을 안 가져도 돼? 조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자기 거로 어떻게? 이미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제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잘 못 믿어서 그게 하나님이 제일 힘든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됐다는 건 믿으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어느 거를 더 잘 믿, 어느 게 더 확실한 거예요? 텔레비에 나온 게 그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훨씬 더 확실해요. 텔레비는 아차 하면 뭐예요? 내일 모레 또는 걸핏쯤 가서 아 이번 복권 당첨자 발표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고 그게 변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뭐죠? 해령. 해령이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해령이도 하나님 것이야. 조금 없어. 해령이가 꼭 믿어주기를 바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믿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야. 그러니까, 가게 차려서 건강식 팔고 돈 벌, 이것보다는 뭐가 여러분에게 환자로서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복음이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여러분은 유전자도 회복돼서 질병도 치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은 아직도 100억 돈이 입금이 안 됐지만 그것은 이미 뭐요?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100억이 없을지라도 나는 100억 부자의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도록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좀 힘들게 이 세상에서 살아도 그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성경 복잡하게 이렇게 알아.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복음 그 자체. 이것이 다 확실하면, 다른 거, 어쩌고 저쩌고, 신학적으로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몰라도 돼.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부 세미나도 주로 복음이야, 복음. 예. 아, 오케이.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 그거 질문을 잘 한번 써보소. 써가지고 여기 보면 그 좋은 질문이야. 아시겠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했었는데 왜 갑자기 또 그게 툭 튀어나와? 자,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성령이 와서 이야, 이게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이거. 우리 김하백도 이게 확실해지면 화끈하게 막 싹 나쁠 텐데. 근데 이 화가들은 보면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화백이 왔어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복음을 좀
탁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구원에 확신이 탁 들어오고 그러면 좋은데 맨날 그림만 그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심각하게. 좀 성령을 받도록 성경 그 내용을 좀 알라고 해봐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화백이 박사님 화가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예. 그 이게 그 우리 저 김화백 그 그림 그리는 이 무아지경이더라. 어쩌면 그 이 손놀림이.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제일 확실한 사람이 저기 하나 앉아 있잖아 저기 뒤에. 예, 우리 이명일 지금 예 아주 단순하게 확실하대. 그러니까 막 암이 어떻게 6개월밖에 못 산다며 화끈하게 그냥 싹 예 그러니까 산다는 게 예. 그럼 저분이 여기 와서 뭐 청소하고 뭐 화장실 들어가서 뭐 이거 뭐 물 빠지고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근데 이제는 어쨌든 그런 것도 좋고 뭐예요. 자, 이 걸레질 바닥 걸레질 할 때도 기분 좋게 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예. 네. 확실하거든. 확실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기뻐.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앞으로 지금 다가올 세상이 이러한 교인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아주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세력을 꽉 잡아가지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힘들게 만드는,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결국은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일곱 번 넘어진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 일곱 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완벽하게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묵삽을 놔도 완전히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완전하게 내가 묵삽을 놔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됐으면 안 넘어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됐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 넘어져도 그것은
내가 그냥 완전히 내가 부족한 것이 나타나도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어떻게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어나게 하죠?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팍 넘어져 버리면 우리 못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믿고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묵사발이 되어 있는 이 상구를 찾아와서 뭐라 그럴게? 상구야, 너 또 넘어졌네. 내 손 잡아. 너 혼자는 못 일어나. 그러면 상구가, 아이, 저번에 일어나봐야 또 넘어지고, 뭐. 아이고, 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무슨 면목이요? 하나님 쪽팔려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가 뭐예요? 않아. 내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을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와서 손을 상구야. 자, 일어나야지. 그래서 일어나는 자라는 말은 우린 자꾸 의인이 됐으면 더 이상 안 넘어져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조건적이야. 그러나 성경은 의인도 뭐예요? 넘어져. 문제는 그렇게 완전히 묵사발이 되더라도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또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믿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내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다. 기쁘대요, 우리 친구가. 엄마는 언제 온대? 강의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폼 잡으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좀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거거든. 하나님이 날 모욕하지 마. 얼마나 속 시원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강의 시간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나도 이것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세뇌하고 있는 그 조건적 사랑이 이거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카 자 여기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뭐와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이 복음은 항상 여러분에게 뭐와 함께 간다? 성령으로, 힘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 복음과 함께 오는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주는 것도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 받으면 예,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참고삼아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 요즘 이제 하루 걸러 격일로 이제 제가 한 두 시간씩 이제 배낭 꽤 무거워요. 이제 운동을 하는데 지금 2년 꼬박 하고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 상태가 막 확 달라졌어. 그리고 배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왜 이렇게 배낭을 메고 운동을 하게 됐냐. 그 안에 돌이 들어있거든요.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제가 항상, 거기에는 꼭 한번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데가 있는데, 그 뉴질랜드 밀포드 트래킹, 트랙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그 여행 비용이 너무 비싸요.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가려면 돈이 상당해.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너무 환상적이야. 그래서 이제 가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지출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만 그 밀포드 트랙이 너무 좋더라. 좋은데 가보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동서가 어느 날 형님 제가 한 건 이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났으니까 한번 형님이 그렇게 가고 싶다는 그 밀포 트랙을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폰을 할 테니까 가자는 거죠. 대박! 대박이 아니야. 응? 고맙다. 좋다. 내가 뭐 동서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 저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었는데 카톡에 문자가 탁 떴어요. 여행사에서 온 문자예요. 이상구님과 이현숙님의 밀포드 트랙 여행 경비 총 몇백만 원이 환불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야, 그게. 그 밀포드가 이제 전국이라 칩시다. 환불 됐어. 누가 대신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완불했다 이 말이에요. 이야, 기뻐 안 기뻐?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그 가기까지 한 7개월 남았어. 그게 이제 예약을 좀 일찍 해. 몇 개, 몇 달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와, 하는데, 아, 우리 집사람을 딱 보니까, 그거를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이 될지 안 될지가 좀 의심스러워. 그리고 배낭을 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서 보면, 여보, 나 배낭 좀 대신 져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낭 1인분 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집사람 것도 어떻게? 내가 지고 갈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배낭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체력 단련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씩 걷거든요. 그 다세 5일간 쫙 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체력 단련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삶은 그런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무거운 배낭 2인분을 이제 지고 처음에 하려니까 뭐 휘청휘청하더라고. 몸에 중심도 잘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 단련을 하는데 기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야. 가게 돼 있으면서 그 가서 즐기려면 내가 어떻게 체력이 단련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데 하루하루 체력 단련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즐거워. 힘들지만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동서가 형님 체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 11월 달쯤 돼서 제가 체력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에 통과되면 제가 여행 경비를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놓으면 지금 이거 통과될지 안 될지 뭐예요? 모르고 그거를 지옥이라고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거는 구원의 기쁨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라는 믿음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힘든 삶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암 걸렸다는 것은 완전히 대박이야. 그렇죠? 완전 대박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니까, 암 걸린 것을 그렇게 대박으로 생각해야 암이 낫게 돼요. 비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고쳐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가 있어서, 그 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